날아든다 떠든다 호로 날아든다. 범녀는 강고도 없고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 안으로 날아들고 한산사 찬바람에 객선이 두둥둥해 화나라지와 자해 아에 요 아오야 얼싸마 두둥둥해 사랑이로다해 하계 등에 털을 닦아 앞으로 12간 뒤로 12간 24간을 지어놓고 이 집 진 지 3년 만에 고3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놓으면 효녀로다. 며느리 얻으면 열려없고 말을 놓으면 욕마대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삽살이 내 눈배기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낯선 사람 목에 대면 커겅컹 짖는 소리 지전 깔죽이 물밀듯 하누나에 니나이나에 나이나 널 어디고 나리 소사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어. 와, 1절보다 가사가 두 배는 더 넘는 것 같아요. 와, 두 배는 넘지만 네. 아, 사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단을 좀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게 빨리빨리 하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렇죠. 빨리빨리 식임새들을 다 우리가 테크닉들을 다 구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전 다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면은 저기 쭉 한번 2절 불러봐 주시면 그쵸? 저희가 또 들어보고 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가사 많다. 네. 계명산 내린 줄기 하계 등에 털을 닦아 앞으로 12간 뒤로 12간 24간을 지어놓고 이 집 진 지 3년 만에 고3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놓으면 효녀로다. 며느리 얻으면 열려고 말을 놓으면 욕마대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성삽살이 내 눈배기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낯선 사람 목에 대면 커겅컹 짖는 소리 지전 깔죽이 물밀듯 하누나에 나니나이나 널 너리고 나리 소사해. 네. 와. 앞에서 배운 1절을 조금 컨닝을 냈더니 뭐 다 달라졌네요. 예, 네, 다 달라졌어요. 네, 가사 자체의 글자 수도 많아졌고. 네, 네.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불러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설을 들리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제가 백빈주 갈매기는 이렇게 탁탁 이렇게 단어들을 네네. 잘 들리게끔 잘 들리게끔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강약이 있어야 된다 이거군요. 맞죠. 백빈주 갈매기는 계명산 내린 줄기 하계 등에 털을 닦아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앞에 강이 들어오죠. 앞에 네. 앞에 강을 넣어서 자 그렇다면 뭐 첫 줄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네. 계명산 내린 줄기 하계 등에 털을 닦아 시작. 계명산 내린 줄기 하계 등에 털을 닦아 앞으로
앞으로 12간 뒤로 12간 24간을 지어놓고 앞으로 12간 뒤로 12간 24간을 지어놓고 앞으로 12간 뒤로 12간 24간을 지어놓고 시작 앞으로 12간 뒤로 12간 24간을 지어놓고 이 집 진 지 3년 만에 고3 번을 잘 지냈더니 이 집 진 지 3년 만에 고3 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로다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로다 며느리 얻으면 열려없고 말을 놓으면 욕마대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며느리 얻으면 열려없고 말을 놓으면 욕마대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여기서 네. 한마디가 더 생겼죠 그 두 번째 게 하나 더 생겼잖아요 고를 때는 욕마대고 부분이 이 평, 그러니까 평이하게 가야 되는 네네네네. 거기를 들었다 놓지 말고 이게 매짐이 아니니까. 아 욕마대고 하지 말고 욕마대고 어떻게요? 며느리 얻으면 열려없고 말을 놓으면 욕마대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이렇게 아. 무슨 얘긴지 알겠죠? 아 맺는 부분에서만. 알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시작. 며느리 얻으면 열려없고 말을 놓으면 욕마대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사합살이 내 눈배기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사합살이 내 눈배기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이제 아셨죠? 아, 네. 아셨죠? 야 이게 자, 엮어가는 부분을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게 계속 가다가 떨어뜨리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쭉 내가다가 끝에서 아. 오늘 아셨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사합살이 내 눈배기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사합살이 내 눈배기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나선 사람 목에 대면 커공컹 짖는 소리 여기가 한 선사 같은 부분인데요 완전 다 달라지네요 예. 낯선 사람 목에까지 나와 오게까지 나와야 돼요 오게 이렇게 올려놔야 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낯선 사람 오게 되면 그렇죠 커겅컹 짖는 소리 똑같아요 네네네 커겅컹 커겅컹 짖는 소리 짖는 소리 그다음에 지전 깔죽이 지전 깔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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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밀듯 하노라 시작 물 밀듯 하노라 에헤 자 물 밀듯 시작 물 밀듯 하노라 알긴 다 이제 알아들었어. 네, 알아는 들었는데 다 불렀네요. 저희가 다 부르긴 불렀어요. 다 불렀어. 근데 이걸 엮는 게 문제인 건데, 아 괜찮습니다. 별감님께서 아까 이렇게 끊어주신 데 있죠. 네네네. 끊어주신 데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돌림 노래 아시죠? 그것처럼 예, 뭐 돌림 노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순서를 나눠주기. 정해서 네, 알겠습니다. 나눠주기로 해서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예. 해드릴 테니까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석 씨부터 네,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계명산 내린 줄기 하계 등에 털을 닦아 앞으로 12간 뒤로 12간 24간을 지어놓고 이 집 진 지 3년 만에 고3 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낳으면 여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로다 잘한다! 며느리 얻으면 열려없고 말을 놓으면 욕마대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어, 어이!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삼살이 내 눈박이 앞마당에 곤드라쳤다. 어! 낯선 사람 오게 되면 꺼겅꺽 짖는 소리 지전 깔뚝이 물 밀듯 하노라. 자, 오, 여기는 이제 훅 지나갔는데 지화자가 니나나가 나왔어요. 니나나. 니나이나. 1절 후렴보다는 쉬워요. 아, 그래요? 어, 이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네. 니나이나에 같이 시작. 니나이나에 그다음에 에헤 합쳐서 니나이나에 시작. 니나이나에 니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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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보다는 이게 발음을 하면서 아~ 자연적으로 생기는 여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니나노가 좀 변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니나노 나나 니나이나이나나이나 그러니까 끊기가 싫은 거야. 니나노 하면 끊기니까. 맞아. 그런가? 그렇다고 하자고. 그런가? 아 그런가. 니나이나이나이나이나 니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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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니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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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널러니고 나리 소사에 널러니고 나리 소사에 아셨죠? 나 아리소사군요. 나 아리소사에 나에 있는 아가 툭 튀어나온 거죠. 나 아리소사에. 자, 조원석 씨께서 불러주시면 우리 나무룡 씨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나이나에 재미있죠? 이 노래 가사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하나도. 집에 와. 걱정거리가 없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가 혹시라도 요새 이제 갖고 있는 뭐 바람이라던가 네. 소원 같은 거 있나요? 저 같은 아이고. 경우는 네. 제가 주식을 조금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야. 네, 예, 예. 그 제가 산 가격에서 한 지금 2~3% 내려와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 2~3%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더라고요. 이게 오르면 차라리 팔고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후발주자로 타셨군요. 조금 높을 때 이제 예, 좀 잘 될 것 같아서 샀는데 네네. 그래도 아예 뭐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게 또 그 제 가격에서 밑에 살짝 밑에 살짝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마음이 이게 그렇더라고요. 올리소사. 네, 계속 올리라고 하죠. 네, 주식 올리소사. 핸드폰 네. 켜놓고 계속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경진 씨는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뭐 요즘에 뭐 와이프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뭐 약간의 다툼은 평안... 있지만 네, 집안의 평안이 예. 네, 중요하죠. 그럼 집이 평해 편안해야 밖에 나왔을 때 일할 때도 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어제는 안 싸운 게 보이는데요. 어제요? 네. 아니 근데
뭐 조금씩 뭐 말다툼은 있지만 서로 그러니까 맞춰가는 과정. 큰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평안하시길. 예, 네. 자 우리 네 남우령 씨는 어떤?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혼자 있다가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과 노래도 막 할 수 있고 되게 간만에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리를 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장학생까지는 아니어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을 복장으로는 저희한테 소리를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셨는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는 뭐 저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국악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소리도 다 잘하실 것이다라는 왠지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었는데 편견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아주 싹 깨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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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달라질게요. 네, 네. 우리 아니 씨는 어떤 네. 소원 갖고 계세요? 저는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건강. 아, 건강이 최고죠. 네. 그러니까는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까지도 생각하시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니까. 네. 네. 그 앞에 세 분은 참 그러네요. 네. 나만 생각했는데. 돈만 또 돈만 발표. 네. 자 우리 별감님은 어떤? 아유, 저도 건강했죠. 아, 그래요? 건강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면역력이 증진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요즘 많이 떨어지셨어요? 면역, 면역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죽겠어요. 그럼 주무세요. 밤에 주무셔야지. 외로워요. 아, 그래요. 예. 조교하고 주무세요. 따뜻해서 잠 잘 와요. 네. 자, 서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우리 전문 음악인들의 성악곡인 경기 잡가.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노래를 매기고 여러 사람이 후렴구를 받는 독특한 형식의 경기 타령을 배워봤습니다. 대명산 내림줄기 하계 등에 터를 닦아 이런 식으로 대명산 내림줄기 하계 등에 터를 닦아 평이하게 가야 돼. 네네네네. 거기를 들었다 놓지 말고 이게 매짐이 아니니까. 아 욕마대고 하지 말고 아, 아. 욕마대고 어떻게 해요? 며느리 얻으면 열렸고 말을 놓으면 욕마대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낯선 사람 목에까지 나와 오게까지 나와야 돼. 오게 올려놔야 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낯선 사람 오게 되면